자, 당뇨에도 중년 맞춤 관리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? 몰랐어요. 당뇨면 당뇨지 뭐. 당뇨가 젊은 당뇨, 늙은 당뇨, 중년 당뇨. 있대요. 처음 들어봤어요. 다 다른가? 네, 맞습니다. 자, 당뇨가 나이를 가리는데요. 자, 당뇨와 당뇨 전 단계인 소위 전당뇨 상태를 모두 합했을 때 우리나라 전 국민의 무려 3분의 1이 모두 해당이 되니까요. 정말 소위 국민 질환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죠. 네. 그런데요, 이 젊은 당뇨와 이 중년 이후에 발병되는 당뇨는 그 패턴이 달라서 그 대처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제대로 알아야 이 당뇨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예. 그럼 이 젊은 당뇨랑 중년의 당뇨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젊은 당뇨랑요, 중년 당뇨 특징에는 또 차이가 있다고 해요. 바로 알아볼게요. 네. 젊은 당뇨는요, 공복혈당 장애를 확인하라. 공복혈당 장애? 건강검진하면 다 확인하죠. 그렇죠. 근데 보통 이 공복혈당 장애라고 하면은 일어나자마자 그 쟤는 혈당 그거로 알아보는 거예요? 네, 공복혈당은 최소한 한 8시간 굶고서 재는 음식. 혈당. 네, 그래서 한 7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혈당을 쟀는데 이게 높다, 이게 문제가 된다.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은 젊은 사람들. 네, 젊은 사람들은 공복혈당 장애가 좀 많고 오히려 식후혈당 장애는 없어요. 그게 없다. 이게 이제 젊은 당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왜 젊은 당뇨는 공복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? 그 원인은 스티커를 한번 떼보겠습니다. 과연 뭘까요? 비만? 네. 비만 때문에? 젊은 당뇨는 비만하고 관련이 많습니다. 그 이유가 간 기능 저하거든요. 그래서 살이 쪄서 젊은 친구들은 당뇨가 되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내장 지방이나 지방간 같은 간에 지방만이 껴있고 허리둘레가 아주 크게 나가는 게 젊은 당뇨의 특징입니다. 맞습니다. 잠을 잘 때 먹지 못하잖아요. 그때를 대비해서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간에서 얘네들이 오바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자는 동안에 많이 만들어낸 혈당이 아침에 잤을 때 높은 거거든요.